기시다가 갑자기 방한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대 의원한테도 얘기 듣겠습니다만 윤석열 구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종용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 지난 두 달 전에 일본에 가서 다 오므라이스 먹고 폭탄주 먹으면서 다 들어줬던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뭐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자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안보협력 모든 게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중간에 윤석열이 내려올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일본 언론에서 상당히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조금 들어주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들의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에 잘못하면 버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일병 구하기로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윤석열이 끌어내리면은 퇴진하게 되면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안보협력은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눈깔 사탕이라도 좀 들고 가라, 기시다야. 그러나 기시다가 들고 온 것은 역시 눈깔 사탕 사기극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조사단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날짜까지 박았어요. 날짜를 왜 박습니까? 서로 협의해야죠. 언제 갈 것인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야죠. 23일 날 와라.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 가는 한국 전문가들은 누굽니까? 원전 마피아들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역사의식 계승한다. 그것도 김대중 1998년을 얘기했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그래서 아베 것도 계승한다는 것이죠. 네. 신사참배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도 계승한다. 더 무서운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강제동원해법은 자신의 신념이자 자랑이라고 확고하게 충성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일본에게.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절충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법적 완결성이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법적 완결성입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절충안입니까? 법을 무시하고 법을 부정하는 행위죠.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절충안이라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가해자로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국 그래 불쌍하니까 경제 지원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 절충안이라고요? 아직도 윤석열은 이러한 왜곡되고 그릇된 친일적 역사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드니까 기시다 좀 와서 좀 도와달라. 눈깔 사탕이라도 좀 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입니다. 자, 우리 김태형 기자가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친일파들이 권력의 지배자가 돼서 아직도 친일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느냐. 진짜 답답하고 여러분들 분통 터질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1945년 미 군정부터 그리고 이승만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친일 관료들, 친일 경찰, 친일 법관들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친일의 역사, 반공 뒤에 숨어있는 친일파들 그대로 등용하고 기용하고 반민특위 열었지만 반민특위 요원들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 친일 경찰의 역사, 그들이 바로 우리 해방 이후의 기득권과 적상 가옥 문제라든가 다 물려받아서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기득권자로 군림했던 그 역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윤석열 정권에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의 한민족에 대한 모욕, 이것은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 그것은 바로 해방 이후부터 이루어졌던 역사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